이 캐릭터를 팬케이크 아트로 만들고 그거를 접시에 세팅하고 철판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장난감이다. 완짜야. 갑니다.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팬케이크TV의 팬케이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팬케이크 아트를 만들고 이 앞에 있는 이 재료 아이스크림 파우더랑 킨더 조이를 이용해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캐릭터를 안 하고 제가 이 킨더 조이 안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서 이렇게 사왔어요. 이 한 통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들은 것 같은데 세 개 중에 한 개에만 장난감이 들었다고 하네요. 원래 그런 건가? 잘 모르겠네요. 세 개 중 한 개에만 카 장난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한 개만 들었고 다른 거는 뭐 펜이나 뭐 이런 게 들었다는 말이겠죠? 이건 아직 안 까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 킨더 조이에 있는 캐릭터 보이죠? 이 캐릭터를 팬케이크 아트로 만들고 그거를 접시에 세팅하고 철판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킨더 조이 팬케이크 같은데, 와, 너무 많이 구워서 흰색인데, 살짝, 진짜 달걀 모양이 됐어요. 달걀 느낌? 그리고 이 글씨는 저 화면으로 보면 반대로 바뀌니까 좌우대칭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철판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짜잔! 킨더 조이 장난감을 개봉해 볼 텐데요. 제가 이걸 처음 사가지고 어떤 장난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뜯어볼게요. 남자용이라고 돼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었다네. 오,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짠! 이거를 한 개씩 꺼내서 먹어볼게요. 오, 예전에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 나이가 먹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샀거든요. 그럼 바로 뜯어볼게요. 어떤 게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어이, 뭐야, 어떡해. 오, 자, 이 숟가락이 있는 게 아, 이쪽에 먹는 거네. 아, 이쪽을. 오, 장난감이다. 나름짜야. 와, 와, 꼬마 자동차가 나왔어요. 노란색. 이게 뭐지? 오, 여기 있다. 자, 잠시만 읽어볼게요. 중국 모르겠네. 자, 이렇게 노란 색깔, 카에 나오는 노란 색깔, 그리고
이건 설명서. 아, 이건 주의. 잘 읽고 경고사항. 그리고 이게 눈입니다. 눈. 눈을 한번 붙여볼게요. 딴 붙이면 이렇게 눈이 한쪽으로 좀 몰렸네. 얘네, 얘는 이렇게 슝. 이런 장난감이 드는 게 바로 킨더조이고, 저희는 이걸로 여기 있는 걸로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 겁니다. 자, 이건 놔두고, 자, 한 개 개봉, 그 다음에 두 개. 어, 뭐야, 또 자동차네요? 자동차 한 개밖에 안 들었다 안 했나? 오, 얘는 다른 종류다. 와, 운 좋다. 예, 이것도 경고 문구고. 자, 바로 얘네요. 아, 얘는 카가 아니고 그 진짜 카네요. 그냥 카 영화에 나오는 그 카가 아니고 그냥. 아, 미니. 이 브랜드 알아요, 미니. 아, 이 자동차구나.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째. 과연 어떤 자동차가 나올 것인가. 우와, 짠짠.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지. 이게 나왔어요. 이거 뭘까요? 아, 꼽는 거네? 아, 설명서를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걸 꼽아서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데, 눌렀다가 떼면 티용 하고 튀겨나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오이, 아! 사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킨더조이 이거 장난감 3개를 개봉해봤는데요. 자동차가 2개, 그다음 눌렀다가 떼면 튀어나가는 스프링 장난감이 1개 들어서 총 3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킨더조이 과자, 그리고 뭐지? 아무튼 이렇게 들어있는 걸 가지고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킨더조이에 나온 장난감들을 잠시 해놓고 여기다가 이거를 까서, 아니 뭐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잘. 우와, 이런 게 들었네. 이런 게 있네요. 이거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 뭐야, 이런 거야? 초콜릿이구나. 아, 초콜릿이구나. 초콜릿과 과자구나. 자, 여러분들 특별히 부실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이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넣고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메론 맛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폈습니다. 안에 킨더조이 보이시나요? 색깔은 메론, 메론 맛인데, 메론 맛의 색깔인데, 와, 킨더조이가 엄청나게 송송송 잘 박혀 있어가지고 진짜 이거 완성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올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여러분들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에서부터 한번 말아 볼게요. 자, 갑니다. 우와, 대박. 아, 조금 중간엔 살짝 안 얼었네요. 그래도 물론 아주 잘 됩니다. 오, 대박 대박.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이용한 킨더조이 메론 철판 아이스크림입니다. 오, 나름 과정은, 말때 과정은 좀 안 이쁘지만 그래도 완성되고 나니까 완전 이쁘죠? 오, 너무 찐득찐득해서 철판에 붙었어요. 와, 근데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빨리 놔두고 먹어볼게요. 빨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킨더조이 이거랑 두 개 남은 거를 밑에 세팅해주고
철판 아이스크림을 올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킨도조이 철판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대박이죠? 바로 화면 앞으로 보고 같이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킨도조이 두 개 남은 거 밑에 놔두고 철판 아이스크림 킨도조이로 만든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킨도조이 캐릭터 그거 팬케이크 아트까지 팬케이크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철판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게요. 메로나 맛에 킨도조이 이거 바삭바삭거리는 아이 그 과자 있죠? 그것도 씹히고 그 다음 화이트 초콜릿이랑 또 밑에 있는 기본 초콜릿 가나 초콜릿 같은 거 녹인 거 그것까지 맛이 느껴지니까 완전 대박이에요. 그리고 또 다 먹고 이렇게 이것만 덜어서 이걸 또 먹을 수 있고 아주 좋은 조합인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혼자서 자주 만들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팬케이크 아트도 하고 이렇게 장난감도 깎고 놀고 그 다음에 철판 아이스크림도 먹고 여러가지를 또 해봤습니다. 매번 제가 올리는 영상을 좋아요도 해주고 뭐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는 아래 좋아요를 누르고 캐릭터 이름을 댓글로 쓰시면 제가 가장 인기가 많은 걸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추천 영상과 구독하기 버튼 댓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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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